또 그 중에 일부분은 돌려준다 이거지. 그래. 자동으로. 응. 그건 자동으로. 아, 자동. 이게 그게 옛날에 신청을 보면 뭐 제가 올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썼다. 그러면 환급금이 나온다네. 연말에. 그 얘기가 그 얘기야. 그러니까 근데 그 환급금이 나오는데 실손에서 받을 때 환급금을 공개하고 실손에서 준단 말이야. 근데 아, 실손에서 줄 때도? 줄 때도 그걸 공개하고 주는데 그 얘기야. 실손에서 그 환급금을 자기네 임의대로 뭐 200이면 200 설정을 해. 지네들 어떤 공식대로. 근데 최고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쟤네들 설정을 해. 그러니까 주는 것보다 얘네가 안 준 게 더 많은 거야. 나중에 환급 받을 때 얼마 공제냐 차액이 생기길라 이 차액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.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도 차액이 있을 거야. 그래서 내가 그냥 실손을 나중에 보니까 갱신기간이 되는 거야. 근데 실손 보험료 내둔 곳이 왜 이렇게 올라? 에이씨 안 해. 그전에는 은행이 있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보험 하는 거 같잖아. 그래서 애들 보고 보험 권유 하라고 하는데 나부터 하나 야 10만원짜리 하나 들게 새로운 상품 나오면 내가 하나 들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치료 받고 뭐 하다가 청구를 하려고 했더니 다 분할 결제야 비례 결제야. 결국은 하나 있으나 여러 개 있으면 똑같아. 아 그럼 맞아. 실존이나 상해냐 이게 그 무슨 누가야지 같은 실존에 다른 어려면 그 못 받아 한 군데. 그러니까 다 그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겨놨던 거. 그게 큰 것만. 근데 나중에.